kick me out, kick me out. I don't want to hear you, kick me out, kick me out. I don't want to hear you, I don't want to hear you. Fake tales of San Francisco echo through the air. And there's a few bored faces at a black hole wishing they weren't there. And as the microphone squeaks, the young girl's telephone beeps. Yeah, she's dashing for the exit. Oh, she's running to the streets outside. Oh, you saved me, she screams down the line. The band would fucking wank and I'm not having a nice time. I don't want to hear you. Kick me out, kick me out. I don't want to hear you, no. Amazing though, so all that's left is the proof that love's not only blind but deaf. 마마기만! Hello. 배부르다. 아,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지? 우리 이번 주는 좀 자주 못 만난 것 같아. 그래,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온게임의 촬영 끝나고 별로 피곤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있다가 그냥 잤어요? 어쩔 건데요? 진짜 어제 별로 피곤하진 않았는데, 아, 그냥 피곤할 척 하면서, 아, 이걸 빌미로 좀 쉬자. 그래서 게임도 하다가, 어쩔 건데. 네, 뭐 촬영이요. 여러분 저 가서 뭐 촬영 얘기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차츰하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실 것이기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이번 주는 굉장히 뭐 많이 못 만나네 진짜. 아무튼 여러분들 드디어 뭐 촬영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에 무거운 짐도 없고 이제 개인 방송 쭉쭉쭉쭉 신경 쓰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좋아, 쇼미더머니 노래 들어볼까나? 아하! 너무 좋아! 아니 밑에 있어? 쇼미더머니 그거 어디있어 그거? 그래, 공중도덕. 그렇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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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가서, 한 오전에 출발했는데 갔는데 여러분 연예인 많이 봤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온게임네 여러분들 새롭게 건물 지었더라도 그거요. 와, 대박. 엄청 컸어. 와, 진짜 건물이 장난 아니야. 제가 작년 대배틀 찍을 때 그 상암 CJENM이 원래 두 개인가 제가 잘 모릅니다. 내가 두 개인가 있었나 아무튼 좀 그래도 작았는데 와, 이거는 장난 아니게 커. 진짜 커. 건물도 엄청 크고 스튜디오가 1층에 한 두 개인가 세 개가 있는 거야. 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진짜 오지엔 장난 아니다. 그래서 갔죠. 가서 거기 작가님 만나고 또 저랑 같이 하는 비지 용몽탕님, 그 오버워치 좀 잘하신다고 좀 그 좀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별로 친하게 지내진 않았습니다. 네, 뭐 용봉탕님이랑 있는데 참 닉네임이 참 다 아닙니다. 예, 그냥서 뭐 안녕하세요. 용봉탕, 안녕하세요 하고 그 메이크업 받으러 간대요. 근데 저는 좋은 게 가면 쓰기 때문에 메이크업 안 받거든요. 머리만 받아요. 그래서 갔는데 딱 머리 하고 있는데 그 헤어 메이크업 해주신 분께서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에요. 작년에 데뷔틀 할 때 그때 계신 분인데 아직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하고 받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앉는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어 뭐지 그러니까 옷을 보니까 선수인 거야. 뭐지 뭐지 누구지 딱 보니까 썸데이. 와 썸데이가 메이크업 하러 온 거야. 와 썸데이다. 와 마음속으로 막 와 KT 썸데이 골 대박. 썸데이 씨발 썸데이. 누나는 계속 돌아가고 와 썸데이 썸데이. 와 누나만 계속 굴렸어. 썸데이다. 와 아는 척 할까? 아니야 아는 척 하면 좀 그러잖아. 아니야 어 아니야 가만히 있자.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아 저 이런 거 못 저 이런 거 못 말해요.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저 이런 말 못해요. 썸데이가 누구예요? KT 롤스터 그러니까 롤 프로게이머예요. 유명한 완전 유명하고 잘하신 분. 우와 썸데이 우와 오씨 누나만 굴리다가 어 안되겠다 그냥 어 그냥 어 쩐다 어 좋다 어 하고 태어 끝나고 앉아있었어요. 근데 김동준 해설까지 어 김동준 어 갓동준 탈익이다 탈익 어 갓동준 갓동준 졸라 잘생겼어 미쳐 어 인사들 아 안녕하세요 네 인사 냉큼하고 앉아있었지. 내 얼굴은 무표정이야. 얼굴은 관심 없는 척이었어. 아 예 안녕하세요. 근데 마음속으로 어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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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깜짝 놀랐어. 내 앞에 있는 용봉탕님도 아마 거의 무표정이셨는데 마음속으로 오 김동준 김동준 하셨을 거예요. 어 보고 와 진짜 쩐다. 와 장난 아니다. 그래서 밥을 먹재 내려가서 그 중구지 쪽에 가려고 하는데 쿨템이야! 쿨템이! 해설 옷을 입고! 쿨템이! 어 이상이라 안녕하세요 하고 쑥 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데 마음속으로 쿨템이! 와 쿨템이다 쿨템! 제가 CJ 완전 광팬이거든요. 와 쿨템이! 와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연예인들이다. TV에 보는 사람들이 아주 싹 다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 와 누구지? 아 롤 모르냐 친구들. 아 나 진짜 누군지 몰라요라고 말하면 내가 머쓱하잖아. 어? 유명 분 계십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연예인은 다르다. 그래서 그 근처 중국집이 있는데 먹었는데 이야 이게 짜장면 7,000원이고 볶음밥인데 좀 비싼 볶음밥이야. 용봉탕님이 그걸 시키네? 아 나 진짜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제가 어떻게 그래도 아 9,000원짜리 시키면 어떡해요 했는데 아 그런 거 하시더라고. 예. 아 볶음밥이 9,000원이야 아무튼 근데 맛있었어. 내가 거기서 막 칠리새우랑 탕수육 시켰는데 새우는 나 있고 내 옆에 용봉타님, 내 옆에 PD님 또 옆에 작가님 계셨는데 또 옆에 쭉쭉쭉 계셨는데 아 제가 저는 요리 같은 거 안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먹을 것만 시켰는데 아니 뭐 칠리새우 이런 거 시켜야 했는데 한 입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칠리새우가. 어 맛있다 했는데 이거 하나씩 건져가니까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야. 먹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아 근데 그 두 마리는 끝까지 남아 있었어.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진짜 젓가락 한 입 더 가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더라고요. 어디 감히 막내 새끼가. 에? 아 물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아 끝까지 두 개 남은 거야. 드세요. 아 저 배불러요. 제가 생각보다 입이 짧아요 하고 다들 안 믿는 눈치였고 용봉타님은 뭐래 하는 눈치였지만 네 먹고 싶었지만 네 참았습니다. 그리고 가갖고 뭐 대본 보고 뭐 했는데 정말 저는 5시간 걸린대요. 뭐 4시간 걸린대요. 에이 그만 하겠지. 진짜 그렇게 걸렸어. 이게 녹화라서 그런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아무튼 뭐 4-5시간 녹화하고 잘 왔습니다. 예, 오버워치 관련된 거고 용봉탕님과 저랑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 제가 누구와도 케미가 괜찮기 때문에 재밌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용봉타님이 완전 수고하셨어요. 그 거의 설명꾼이셔서 거의 공식 혼수꾼이셨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만 하셨죠 뭐. 발음 문제 없었나요? 한번 지적당했습니다. 바스티온이라니까 바스티온이요? 윈도우에게 윈도우요? 자꾸 막 그, 짜증나게. 언제 할라요? 관심 끄세요 여러분들. 이거 잘 되면
정규 편성된대요. 저는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자식들은 노래를 알아. 제대로 떴지 공중에 하루. I'm the hottest motherfucker. 내겐 여름도 겨울. 절대 멋없는 것은 안 해. 아, 뭐 정규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2화나 3화 나올 것 같은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거 끝나고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와, 이 마음에 이거 남아 있는 이 뭔가 이 부담감과 이 짐덩어리 뭔가 이 뭔가 이런 게 사라졌다. 아, 너무 좋다 싶었죠. 네. 언제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한 다음 주에 초에 나온대요. 다음 주 초 뭐 월 하수 나오겠는데. 예, 뭐, 예. 예,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재밌었어요.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 촬영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아, 힙합 때문에 아닙니다. 예, 재밌는 경험 잘했고요. 정말, 예,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클팀도 보고, 김동준 해설님도 보고, 아, 클팀님도 보고, 썸데이님도 보고, 참 좋았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었죠. 깜짝 놀랐어요. 와, TV에 보던 연예인들이 와, 내 앞에 쓰 나한테 인사를 안녕하세요. 와, 이거 나도 안녕하세요. 대미. 쩔었다. 좋았다. 정말 쩔었다. 아. 나를 더러운 소고처럼 바로 기억나 어릴 적이 치킨 껍질만 먹고선 바로 버리는 버리를 버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젠 두 마리를. 아니, 제가 팬인 거 어필 못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거 못해요. 마음속에는 혹 씨바 아 씨바 지금 내 옆에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면서, 예, 심장은 요동 막 쿵쾅쿵쾅 뛰는데 제가 그거 표현 못해요. 그 뭐야, 그 뭐야, 옛날에 CF 찍었을 때도 뭐 장동민 씨한테도 그랬고, 그 뭐야, 또 유세훈 씨도 그랬고, 가서 말 못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진짜 못 말하겠어요, 저는. 그냥 무표정으로 관심 없는 척. 하지만 마음속은 구두두두두두두두두두. 소심한 것보다 근데 말 걸면 아, 예 하고 뭐, 예, 끝이잖아요. 근데 저는 난 그런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싫거든요. 난 누가 아, 모노님 팬이 하면 아, 예, 감사합니다 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끝이잖아요. 괜히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영양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휴, 솔직히 팬이에요. 뭔 팬이야. TV 나오니까 그냥 거지. 아, 물론 저는 클템과 김동준 해설과, 예, 썸데이, 아, 팬입니다만. 예. 뭔 팬이야. 그냥 TV 나오니까 양초하고 싶은 거지. 님들은, 예, 저는 안 그러고. 전에 팬이야 했는데 정말 수줍게 아, 네, 감사합니다 해줬음. 누가? 클템? 김동준 해설? 썸데이? 아무튼 네, 좋습니다. 예. 머독이 나? 내가 언제 그래 병신아. 팬입니다 근데 내가 왜 감사해야 돼. 그리고 눈치 없는 새끼야! 감사합니다. 아이, 이 말한 이유가 뭐야? 아, 알았으니까 빨리 척 꺼지라는 거 아니겠냐? 꺼져. 아, 팬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이제 꺼지세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번에 팬이라고 밝히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 이어가지던데. 누가? 일단 난 아니고. 일단 난 아니고 뭐 다른 분들이지. 나 아니고. 아니,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뭐 나 누가 날 알아보고 팬이라고 해. 아닙니다. 뭐 나야 진짜 아니라니까. 만만세님 별풍 산 게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첫 별풍 감사합니다. 연결거리. 네, 근데 팬이야 하지 마세요. 제 사인 팬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재밌게 찍었고요. 예, 네, 올라오면 보시던가 마시던가 하세요. 모든이 그때 했다고 잘 먹었어요. 아, 그분이시구나. 제가 핫도그랑 그 꽈배기 먹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릎 꿇고 제발 6일을 굶었습니다. 제발
핫도그 하나만 사주세요. 굽신굽신 개구신한 그 새끼구만! 나 그거 한 입 먹고 준 거 잘 먹었어? 아니야 사줬어. 뭘 그 양보한 게 아니고 사줬는데 한 입 먹고 줬어? 근데 난 한 입이 한 네 입이거든. 모두 그때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나쁜 거예요. 아 국밥이 그래 생긴 게 알리스타인데 국밥 먹더라고. 거기서 나 국밥집 갔는데 나 알리스타가 두 분이 와갖고 여기 국밥단 하나? 아니? 정원이고요. 나도 봤음. 아, 너 그 옆에 너도 서머리 국밥. 미안. 히트곡과 명곡의 사이 One of a kind is once for the books Mike Tyson on a fight night Smash out of night Home flow season 시도 꽃들을 뽑고 다시 시도 다 기억해. 죄송합니다. 집업자리 열매 총대 꽉 뚫어내 끝나지 않아 전쟁 애들도 이제 TV를 보고 배우 내가 선생 입는 즐거 이미 알아 겁먹어 먼저 지지를 지지 Fake you're a CG beneath me Even when I lay down 그만해. 점점 올라간다고 내가 이러면 어? 점점 이제 어? 정말 이제 더러운 것까지 하기 때문에 그만해.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쇼미더머니 노래인데 작년 쇼미더머니 뭐, 노래보다 좋다. 그 팀 미션이잖아 이게. 그때 뭐 그것보다 훨씬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플로우식 약간 진짜 완전 좋은데 약간 딜리버리 근데 솔직히 영어 못 알아먹으니까 그거 빼고 진짜 완벽한 것 같아. 쩔어. 네 공중도덕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무튼 뭐 네 냥냥님 감사합니다. 아 배불러서 토 아니 아니야 배부르다. 아니면 아니 마 여러분 저 말했잖아요 저 입 짧다고요 많이 안 먹어요 저. 근데 제가 밥 먹을 때 뭐 물이나 아니면 뭐 음료수나 많이 먹거든요. 아까 빵 먹었는데 우유를 엄청 마셔서 원래 적절한 비율로 먹어야 되는데 진짜 우유 계속 먹었어 진짜. 아유 너무 배부르다. 열혈 최소 객수준으로 그걸 왜 말해줘야 돼? 그거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해 보세요. 장난이고요. 그거 하지 마. 아 이들 왜 이러냐 애들. 아이씨. 장난 아니야 얘들아? 일로 와봐. 아 5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리액션들 블랙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힘내겠습니다. 리프님 훈나님 감사합니다. 아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아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강제 취소할 거면서 블랙은 취소가 안 되는데. 뭐든 요즘 노가리 오래 하시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좋죠. 아니 20분도 안 했는데. 아 양양님 백구에 감사합니다. 아, 난 당신한 충실한 백구. 앙 감사합니다. 야 왜 으으해 니들 좋아하잖아 얘들아.
너도 사실 변태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왜 그래? 힙합 하나로 다 발라는 이 부정할 수 없는 클래식 진짜 아는 놈은 알아서 다 알아먹지. 아, 내 머리 진짜 너무 앞머리 개긴 것 같아. 다시는 안 가야지 그 미용실. 아니 뭐 앞머리를 진짜 앞머리를 거의 안 잘랐어. 앞머리만 뭐 옆머리는 다 잘라, 뭐 윗머리 뒷머리 다 잘랐는데 앞머리 빼고 다 잘랐어. 앞머리 너무 길어서 진짜 빡쳐서 어제 막 헤어 하실 때도 앞머리만 너무 길어서 머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저도 난감했습니다. 개빡시네 진짜. 아이고 양님 감사합니다. 백국에 또 혜진님, 나찍유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무시한이고. 아니 떠 얘들아, 이렇게 떠. 이렇게 리스트가 떠요 여러분. 와 이렇게 보니까 잘 받은 것 같다. 아, 잘 받았네 오늘. 그래 늘 하루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 늘 하루가 오늘만 같다면 정말 좋을 텐데 왜 난 한 50일 중에 하루가 이러지? 하지만 고맙습니다. 이현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독형 가방 가발 어디서 팔아요? 가방 말한 줄 알았네. 맞다, 나 가방 망가졌다. 제 초록색 가방 있거든요. 라푸마 가방. 그거 야 이거 지퍼 고장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그 가방 마음에 들고 버릴 생각이 없는데 그 지퍼가 잠금이 안 잔 거죠. 반대편이 열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퍼라이 바꿔야 되나? 에이에스 수선집 가요. 아 진짜? 그거 어떻게 고쳐? 가방 수선해주는 데 가면 돼요. 아 진짜요? 대박. 가방 수선, 지퍼 수선? 지퍼 수선. 지퍼와 수선 가봐 봐볼까? 봐도 모르겠다. 얼마면 돼요? 여러분들 지퍼 수선 한 5,000원이면 되나요? 매장 가면 해줘요. 아 진짜? 웬만한 동네에서 해줘요. 그냥 가만 가서 이거 지퍼 꼬매주세요 하면 되는 건가 이거? 12,000원? 헐 나 가방 고장나서 베스킨라빈스 가방 들고 왔어요. 전에 팬이 막 선물해준 건데 자 여러분들 주신 봉투 있잖아요. 봉투 다 모으거든요. 그 안에 가면 넣고 갔어. 가면이랑 그 고양이 돌 때는 돌돌이랑 들고 갔어. 그 안에 담아갔어요. 뭐가 귀여워. 나는 별로였는데. 모도가 박보검 머리 해주면 안 돼? 안 돼. 쌍욕 먹어. 뭔 박보검 머리야. 니가 해 임마 니가. 근데 박보검이 누구야? 박보검. 박보검. 실명이네. 나랑 동갑이네. 아, 내 친구네. 마 보검이. 보검이 동갑이네. 더 보검아. 니 아, 이분이 블라인드 나온 거구나 영화. 역할은 까먹었지만 블라인드는 알죠. 머리가 굉장히 많은 걸 하셨는데. 보검이가 누구야 모르겠습니다. 영화 배우라는데. 박보검 치면 연기대상 남자 조연상 나와. 헐 작년에 엄청나게 받았네. 신인상 뭐 연기대상 남자 인기상 연기대상 남자 조연상. 와우. 영화 배우 탤런트래. 한번 봐볼까? 영화 어디 나온 거지? 명량! 차이나타운! 반짝반짝 두근두근. 명량에서 어떤 역할로 나오셨지?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내일도 칸타빌레. 아 이거 내일도 칸타빌레 그거잖아. 심은경씨 인줄 알았는... 맞네 그 볼에다가 말았거든요. 하루하루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서. 결국에 안 봤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내일도 칸타이벨리 당연히 시범 개시 나오기를 때문에 제 이름 외웠죠. 어렵지만. 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아 배부르다. 아 배불러. 그 드래머 망했잖아. 모릅니다. 코카가님 고맙습니다. 그지. 아 너 노래 너무 신나. 너무 자주 들었어. 자 이런 노래 진짜 차 안에서 들으면 신나거든요. 자 차 안에서 여러분들 딱 내가 트는 노래 딱 들으면서 가면 너무 신나. 제가 원래 차 타면 자는데 뭐야 이건 너무 신나요. 노래 틀고. 근데 제가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민수형 가끔 오면 맨날 틀면 민수형이 막 찡그려. 아씨 막 듣다가 야 뭐 하나 틀어봐. 뭐 그렇지. 아니 자기 조수석에 타지 뒤실라고. 형 차 뺏어요. 뭘 뺏어. 아 나도 얼른 아 나도 운전면허 같은 거 따보고 싶다. 근데 이렇게 귀찮지? 운전면허. 아 내 드림카 잘 살고 있나? 머스탱. 아 이거 한글 안 나와! 형 나온다. 2016 머스탱. 점점 어려워져 빨리 따. 그 말 10년 전에도 나왔어. 10년 전에도 올해는 더 어렵다. 올해도 더 어렵다. 똑같아. 10년 동안 똑같아. 봐볼까? 2016년 머스탱. 저는 컨버터블이라고 이번에 진짜 그 말도 10년 전부터 올해도 더 어렵다 나온다고 점점 이래.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지 않아? 머스탱? 진짜 길 가다가 많은 차가 지나가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머스탱 한번 지나가면 눈길이 가. 대박. 하... 아 멋있다 머스탱. 수컷의 로망이래. 난 기독하신데. 머리가 죄송합니다. 봐볼까? 야 멋있다 이거. 야 여러분들 이거 거의 이게 아니 이게 뭐 대학교 대학생 차라며. 미국 대학생 차. 이게 스포츠카인데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멋있죠. 로망입니다 제. 머스탱. 멋있죠. GT 맛있는 우유 아니야? 맛있는 딜리셔스 밀크 GT. 아, 이런 거 봐도 몰라. 이야 보세요 여러분들. 와 멋있다 그지. 와 존나 멋있네. 물론 이 그렉십은 이거지만 안 누르겠습니다. 멋있다. 아 근데 이 뒤도 사실상 그거잖아. 이 뒤는 사실상 짐칸. 진짜 이거는 뭐야 완전 여성 두 분을 앉아도 약간 좁대. 여성 두 분 앉아도 좁을만한 그런 사이즈래. 물론 뭐 운전석만 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엉청 좁아 보이는데. 어허 야 머슬카야 머슬카. 큰 차라고. 어? 큰 차야 큰 차. 아, 나 이런 찰못 새끼들. 야, 빨리 가서 시트레이서부터 깔아. 아, 나 진짜. 카트라이더 깔라고, 빨리. 아, 나 진짜 이런 찰못 새끼들. 모독형 가면 중고점요. 중고로 85만원에 살게요. 나 나가 아까부터 헛소리하고 있어요. 어? 근데 강퇴하고 나서 생각하니까.